일반적인 경기에 따라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희비가 나뉘곤 합니다. 근데 막연하잖아요.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를 어떻게 아냐? 경기가 좋고 나쁨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보다는 하나은행 투자전략팀장 박현식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보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거의 주식 투자계의 깻잎 논쟁이죠. 투자자들마다 심지어 전문가들마다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가치주는 가치가 있는 주식,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제 가치주로 하고, 성장주는 이 회사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되게 성장할 것 같아, 이걸 이제 성장주라고 해요. 이론적으로 약간 좀 고찰을 해볼게요. 너무 뇌피셜로만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이 주식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판단할 때 이 PER을 많이 보죠. PER. 먼저 가치주는 벌어들일 이익과 현재 주식 가격, 이 둘 중에서 현재 주식 가격을 더 중시해요. 앞으로 뭐 얼마를 벌든 벌 포텐셜이 있든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일단 그냥 가격이 싼 거를 중시해요. 한마디로 PER이 낮은 종목, 현재 주식 가격이 싼 종목, 그거를 이제 가치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지금 사서 이 싼 가격에 사서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PER이 오르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게 가치 투자자들의 논리고요. 두 번째, 성장주는 뭐냐면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주목하는 거를 성장주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비싸든 싸든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내서 크게 성장할 그런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걸 이제 성장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장주에서 말하는 이익은 앞으로 1년 동안 많이 벌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하여간 길게 볼 때 언젠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이게 이제 성장주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 이 공식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예상 이익 대비 주가잖아요. 성장주가 앞으로 1년 동안은 벌 거 없어요. 근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에 몰리니까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장주의 PER은 대부분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치주에는 은행주라던가 포스코 같은 산업재,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개념은 시대 흐름은 또 바뀌어요.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주로 주로 분류되는 것들은 테크주라던가 뭐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뭐 지금 이익 없지만 훗날에 엄청난 성장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해요? 삼성전자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PER이 낮다, 가격이 낮다라고 판단한다면 가치주가 될 수 있겠죠. 야, 삼성전자가 얼마 전 9만전자였다가 1년 만에 6만전자가 됐으니까 많이 싸졌네, 지금 들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9만원 예전의 가격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가치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로 해먹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큰 돈을 벌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면 성장주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계에 통용되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분류는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경계는 모호하고 이걸 무슨 교과서처럼 딱 부러지게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경기에 따라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희비가 나뉘곤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대부분의 기업들도 같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게 희소해지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도 대부분의 기업들도 같이 안 좋아지는데 이 중에 희소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아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우리 코로나 직후 때처럼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고 기업들은 물건 잘 팔리니까 이익 많이 내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좋아져요. 다 어차피 좋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식 가격이 싼 녀석들이 주목을 받겠죠. 어차피 다 성장하는데, 다 좋아지는데, 다 이익 버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기왕이면 이것들 중에서 주식 가격이 싼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는 가격이 싼 애들이 주목을 받아서 가치주가 더 많이 오르곤 합니다. 근데 막연하잖아요.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를 어떻게 아냐? 경기가 좋고 나쁨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게 시장금리예요. 시장금리.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기가 긴 장기금리가 경제 성장률, 경기를 반영을 해요. 자, 예를 들어보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팍
터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멈추니까 경제가 나빠지겠죠. 대표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경제가 나빠질 게 확실하니까 금리가 먼저 미리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10년 금리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거 보니까 경제가 나빠지려나 보다. 그러므로 경제가 나빠지고 모든 기업이 성장이 이제 멈추는데 이 중에서 성장하는 성장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가 엄청 올랐어요. 기술주라던가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이 많이 올랐고 또 반면에 올해 초부터 약간 나타난 건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시작될 거야.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금리가 이제 또 급하게 올랐단 말이죠. 야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성장주가 이제 천대받고 가치주가 더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장주를 버리고 가치주를 사니까 나스닥 같은 대표적인 기술주가 크게 떨어졌던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자면 가치주가 좋냐 성장주가 좋냐 그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건데 실제로 우리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 금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아 성장이 희소해지네 이러면서 성장주가 더 주목을 받고 더 주가가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내왔고요. 과거에 보면 금리가 오르면은 아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는구나 그러면서 가치주가 더 우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하면은 앞으로 미국 10년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성장주가 좋을 것이고 중장기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가치주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누군가 뭐 유튜브나 강연장에서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봐도 돼요. 마기꾼 말고 사기꾼. 그래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물론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항상 토크한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다. 주식 가격이든 유가든 환율이든 금리든 경기든 다 순환한다라고 생각해요. 순환한다. 주가도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저는 그냥 당연해 보이고요. 놀랍지 않고요. 그건 순환의 한 과정이라 봐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또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좀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금리가 결국 이러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금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을 다 망하고 기업들 다 대출 받아놨는데 경기 무너지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는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술주라든가 IT 이런 섹터가 이제부터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물론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 번져가지고 격리해버리면 그러면 금리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해져가지고 물가가 폭발해서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그러면 금리 계속 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거대한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금리와 성장주, 가치주의 관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측은 못해도 나중에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 지식을 갖춰 놓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예측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아시겠죠?